표현하면은 미쳤다리. 이제 댓글 이벤트. 컴투스 프리하고든 피파 모바일이든 하루에 한 분에게 기프트카드 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입니다. 최근에 이제 MVP 골든글러브 보상이 이 FA가 문제였어서 이제 보상이 크게 주어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FA에서 레전드대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쟁을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레전드 재료를 물론 이제 포인트를 많이 썼습니다. 100%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포인트는 뭐 얻기 쉽기 때문에 그 포인트 플러스 계약금 이제 스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무려 박진만 레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플래티넘 시즌급 선수 또는 보상금 384만 포인트네요. 여기에서 가볍게 주면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카드들 이렇게 꺼내서 주면 되죠? 이러면은 교환하면은 미쳤다리. 레전드 재료를 이렇게 얻는다고? 왜 이렇게 선수를 쉽게 풀어주지? 불안하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갱신해주면 또 언젠가 또 레저 나올 때까지 이번에 또 B등급 C등급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격을 더 추가해가지고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가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그 다음에 서군 투수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은 레전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무료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얻었죠? 심정수. 그러면은 무려 박진만의 레제죠? 바로 넣어줍니다. 깔끔? 이렇게 보니까 박진만도 많이 있네 생각보다. 오호라. 근데 뭐 액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액자 중에서는 장효조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카드가. 그 다음에 리퍼트는 좀 많이 부족하고 이호준도 많이 부족하죠. 어? 뭐야 이호준도 다 노랑이네? 장효조, 이호준 중에 얻어걸리는 선수가 더 빨리 구해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한 거는 일루수보다는 외야수이기 때문에 장효조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FA에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녹화를 켜서 제가 레전드 제를 얻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